완상군이 이끌던 좌군은 전멸에 가깝고 우군도 패배하여 군사들을 많이 잃었다 하옵니다. 그간 상경한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출정하시오. 어떻게든 평양성 아래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오. 예, 전하.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분위기가 무겁사옵니다. 그래도 찾아오셨다고 보해드리옵니까? 아닐세. 그럼 고하지 말게. 이만 가보겠네. 예, 중전마마. 모두 듣기요! 군사들이 더 필요하단 전간임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기요! 태상 전하를 위해서리 하는 일임에! 내려가겠음에! 내도 가겠소! 이번엔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역도들에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장군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처음엔 장군도 내처럼 거저 가별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장군의 총애를 받으면서리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기요. 명색에 칼을 쓰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음에. 전 주상 전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장군이 따라야 할 사람은 태상왕 전하입니다.